12월 5일 국민들의 이런 의견들,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할 것이 평화로운 집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것만이 집회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 그 악순환을 끊는 제대로 된 행동이라고 공산분들이랑 노동자들이 하루 일 안 하고 식사 안 먹고 차리사 가면서 전국에서 문방구를 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농사 짓는 일보다 공장에서 일하는 일보다 와서 집회하는 일이 훨씬 더 힘든지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도 못하게 하면 어쩌라는 것 같거든요. 노동자 농민 없이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부 당국은 우리 범대위가 냈던 집회 신고를 금지 통고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그리고 지켜만 보지 않고 함께 나서서 방법을 찾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남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함께 규탄하고 대응하겠다는 경남기 대책위는 12월 5일 경남기 농민의 퇴유를 기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국가폭력을 규탄하는 자리를 반드시 열어낼 것이다. 폭력 진압 책임지고 대통령을 사과하라. 폭력 진압 책임지고 경남기 농민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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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보장하라.